안녕하세요. 토토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오늘은 전문적으로 먹튀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는 업체인 카쇼에서 피해를 당한 이용자의 제보를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확인 결과 149만원에 달하는 비교적 적은 당첨금을 원금만 50만원 지급을 받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당했습니다. 카쇼를 운영하는 업체는 50만원을 입금하여 보너스를 지급받아 60만원으로 스포츠 e폴더를 베팅한 이용자에게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제재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당첨 처리가 된 후에 시간차 베팅이라 악성 취급을 하면서 원금만 지급을 하고 당첨금 전액을 몰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카쇼에서 피해를 당한 이용자의 제보 내용과 증거 사진을 반드시 아래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피해자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토토인사이트는 구글에서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인정받아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먹튀 검증 커뮤니티입니다. 댓글에 저희 토토인사이트 먹튀 검증 커뮤니티로 접속해보시면 모든 사이트의 먹튀 정보와 보증금, 최소 12억 원이 예치된 안전한 메이저 토토 사이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자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먹튀 검증이 완료된 베팅 사이트만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